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도쇼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냥 이제 무대 위에서 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소리를, 응원 소리를 듣고 뭔가 더 행복하게 무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제스처 제가 만들었는데, 놀리지 마라는 단어가 타이틀곡 사비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놀리지 마 라는 안무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형입니다. Runaway라는 노래는요, 지금 딱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여름이면 놀러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 둘이서 도망가고 놀러가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So let's run away, run away. 모두가 잠든 밤, 네 맘이 닿는 곳으로. 잘했습니다. 스탠바이. 밤바람이라는 노래는 오늘 하루 힘들게 보낸 당신에게 제가 기분 좋은 밤바람이 되어 위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힐링송인데요. 밤바람을 맞으면서 들으시거나 한강에 가서 친구분과 맥주 한잔 하시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영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예. 나 그대 지친 하루 속 너를 감싸주는 밤바람처럼 네 옆에. 오. 네, 여러분의 고막을 간질간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응원 목소리가 한 명이 내 마이크 소리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따가 밥 먹는 거 확인하세요, 여러분. 네, 고마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나를 잡아줘, 유엔아. 너에게 허름 밑바라봐. 안녕하세요. 8개월 만에 더쇼에 라면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왔다. 그가 왔습니다. 이번에 아주 특별한 분과 저의 무대를 꾸며봤는데요. 그는 바로 골든차일드의 태그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태그입니다. 해시태그 아니에요. 그냥 태그입니다. 예, 여러분. 태그씨와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함께 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네. 예쁘게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의 열정으로 가득한 무대를 더쇼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호흡은요, 마치 아가미 호흡입니다. 예, 어디로 숨을 쉬는지 모를 정도로 한숨으로 쉬고 있어요. 예, 아가미 호흡법으로 무대에서 꽉꽉 채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꽉꽉 채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어디라고요? 더쇼입니다. 더쇼입니다. 네. 분량 뽑았어. 됐어. 아, 여기 더쇼입니다. 더쇼입니다, 여러분. 아쉽죠?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너에게 화로니 자동반사네요. 네, 툭하면 그냥 툭툭 나오시네요. 태근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태근 씨. 태근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근 씨. 형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도록 할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뉴 전이 앨범, 네,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더쇼에 또 무대에 오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위 후보에 올랐다고 소식을 접했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 안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름다운 다리 라인을 위하여 이것을 합니다. 다리의 앞에 라인에 슉슉슉, 다리의 앞 라인에 슉슉슉. 이렇게 하면은 앞 라인에 광이 난다고요. 앞 라인에 여기 광이 나는 게 보이십니까?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여기도 모르겠어. 아! 지어도 좀 봐주세요. 언젠가 복수하겠어. 저희 첫 정규 앨범인데 진짜 다양한 스타일 곡들을 녹음을 많이 했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 느낌으로 발레리나 컨셉, 약간 순수한 컨셉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발레를 또 2개월 배웠거든요. 발레를 근데 전혀 할지 몰라요. 2개 배워서.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떨리네요. 뭔가 첫 정규 앨범이라서 1위를 받게 되면 더 뜻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앞으로 뭔가 저희의 다시 시작을 알리는 뭔가 앨범이기 때문에 욕심내봅니다. 어흥. 어흥 주세요, 1위.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완전 발레리나 동작을 보여드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턴을 보여드린다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오마이갓 축하! 앞으로도 저희 미라클과 또 행복한 다섯 번째 계절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